해가 기다려지는 만큼 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 시계침을 빨리. 사랑은 설레는 봄처럼 다가왔습니다. 항상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내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도 챙겼어요, 진짜. 진짜 여자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다 해줘요. 그리고 안 빠질 여자가 없어요. 그와 꼭 닮은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응? 첫 번째 부인 나오고 두 번째 부인 나오고 거짓말 한 것 중에서 또 쓰러질 만한 일이 아들이 분명 하나 있다고 했는데 남자 하나가 있고 두 살 차이에 밑에 여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딸인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발견된 두 자녀. 놀랍게도 그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어?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거네요. 졸지에 혼외 자식을 낳은 내연녀가 되어버린 미영 씨. 그는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해버리고 너희들 나가라 그랬잖아! 내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하는 거야! 너희들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해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분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나한테 신용불량자라는 게 그러니까 혹시 알고 제가 왜 얘기해야 되는 다 나오던데 완전히 싸우리 다 이쪽한테 물어보세요 일등등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관이에요? 로맨틱한 그 남자의 이중생활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 오늘도 미영 씨는 길 위에 섰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이 아빠. 벌써 1년째 그녀는 소식이 없는 민석 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요 이쪽에서 출퇴근 하나요? 하나요? 아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본 적이 그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잠수 연락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냐고 뭐 찾겠냐고요? 아니 근데 계속 전화기도 꺼져 있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지. 이제 여자가 몇이야? 몰라요. 모르겠어요. 급한 마음에. 그가 산다는 집 앞까지 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그를 하염없이 기다려보지만 감감무소식. 어떻게 하면 애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뭐 심을 수 있는 밭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집에서 꼼짝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저번에 할 때는 저 앞에 살다가 이 담벼락으로 옮겼는데 살짝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부엌인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나고 달그락달그락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전 부인의 외도로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는 남자. 그는 자신을 40대 귀농남이라고 소개했답니다. 5년 전 두 사람의 만남은 SNS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화를 걸어왔다는 민석 씨. 이들은 채팅만 하던 랜선 인연에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남자가 보낸 SNS 메시지를 보니까 독거미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호감을 지금 표시하네요. 자신이 결혼을 빠르게 하고 왔다고 소개를 했네요. 야 땅도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2년 100평? 108평. 저한테 카톡으로 5,900평의 농사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밭 세 개가 있고 논이 세 개가 있대요. 자기가 평생 레미콘을 평일에 하고 쉬는 날은 농사일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뭐 직장생활 하다가 비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생활에 또 만족을 하고 있다. 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처가 때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마저도. 미영 씨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행복했답니다. 저한테 호감을 많이 표시를 했었죠. 저희 집에서 만난 지 한 3개월 또 안 됐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일주일에 5일 정도. 그리고 가만히만 옆에 있으면 다 해줘요. 집에 왔을 때부터 청소해주지, 음식해주지, 설거지해주지, 쓰레기 버려주지.
정말 손 하나 까다. 그리고 세탁기도 누면 빨래도 널려주지. 그러면 안 빠질 여자가 없어요. 어디 가면 모유처럼 신고 보시라고 상주 생각했죠. 근데 잘하니까. 잘하니까. 여자의 모든 것을 챙겨주는 로맨틱한 남자였답니다. 이랑 가게 얼마 안 됐을 때 교환 노트예요. 이제 남자 여자의 큰 차이점이 출산이고 소중한 시간들 행복하게 가꾸자.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이 정도 말 썼는데 어떤 여자가 안 빠집니까? 우리 예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옆에 있는 야! 유치? 그 내가 날 많이 좋아했구나 싶지? 한동안 그냥 같은 거 보니까 웃음이 나네. 그리고 따뜻한 봄날 동거를 하게 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직도 서진이의 첫 심장 소리가 생생합니다. 오, 쪽쪽이 불었다. 이야. 아, 사실 저런 모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요? 어느덧 서진이도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아유. 하루가 다르게 아이는 커가고. 이게 누구예요? 아빠 도끼. 응. 엄마 도끼. 누나 도끼. 아기 도끼.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이 아들. 서진이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 응. 아빠랑 뭐 했지? 아빠가. 아빠 울고 있다. 아빠랑 아빠 간디야. 아빠 기억나요? 이렇게 있으면은 응. 응. 이거. 서진이를 갖기 전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미영 씨. 곰곰이 돌이켜 보면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카드 지금 이제 후배가 얘기를 해줘요. 아, 응. 누나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응?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후배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갑에 안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내 여자 이름이에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 동창, 같은 반이었었어요. 어? 중학교 동창요? 그녀는 학창시절 옆자리에 아, 앉았던 짝꿍이었답니다. 예? 아, 심지어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 여자 쪽에서는 저 아이를 지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쪽 속이고 저도 속이고 이랬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저쪽에서 난리가 나서 가버리고 저만 이제 애를 키우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년도 1월 달에 상남녀 소송이 들어온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부인 나오고 두 번째 부인 나오고 그래서 알았고 또 쓰러질 만한 일이 아들이 분명 하나 있다고 했는데 혼인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니까 애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와. 알고 보니 그는 재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아 심지어 재혼한 유부남.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성인이 된 두 명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두 집 살림을 해온 남자. 진짜 뻔뻔한 사람이네요. 대단하네요. 아휴 참 진짜. 3년 전 미영 씨는 민석 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1년 뒤 민석 씨의 현 아내는 미영 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잔뜩 꼬여버린 관계. 이 끝은 어디일까요? 민석 씨는 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 현재 그는 미영 씨를 떠나 아내에게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계세요? 오늘도 집에 없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누구 사신 거예요? 저? 그 신랑이잖아요. 신랑도 같이 살아요? 네. 뭐 일 나갔겠지. 오늘도 새벽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같이 나갔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일을 하세요? 아니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일 나가는 그치? 일하러 갔나 보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인정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먼지를 저거 써서 붙이고 그런 게 한 3년 됐나? 뭐가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혼 신고를 하니까 이혼 신고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써 붙이고 그랬나 봐요.
현 아내도 남편의 이중생활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좀 억울하신 분도 있고. 아 됐어요. 혹시는 일을 안 하시나요 요즘에? 별로 없다고요. 아이가 있다고 이런 건 아시고 있었어요? 자. 현 아내는 말을 아끼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현재 미영 씨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딸의 소송비와 생활비로 7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날렸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엄마가 힘들더라도 좀 클 때까지는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생각할 때. 네. 이거를 끊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양육비를 포기해? 그 이렇게 한다고 양육비 받을 것 같아. 나는 받으려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어? 받으려고 하는데 그 줄 사람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아휴 때문에 그냥 그 넘친 말 깨지고 그냥 아휴 이제 뭐 또 와도 뭐 보기 싫어요. 아 이제 남은 건 눈물뿐입니다. 아, 불쌍하죠. 어, 가도 그러니까 나고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누구보다 미영 씨 가족들에게 잘했던 남자. 그녀는 민석 씨가 이혼을 한 뒤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답니다. 아... 그 말을 믿고 서진이를 낳아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6만 천 원이요? 네, 근데 이것도 내 부인이 안 내가지고 못 쓰고 있는 돈이 돼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는 돈이죠. 그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의 신상을 배드 파더스에 공개했습니다. 집회를 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아빠 여기서 나오세요! 네. 아빠 여기서 나오세요! 지급해! 지급해! 당신 아들 여기 불러주세요! 소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아 지금 저분이 서진이 할머니인가요? 다음에 상관녀 두개 상관녀 야 네 아들이 고셨어라 알아? 아이의 친할머니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고 친손녀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저 문자 뭔가요? 민석 씨 무정자증이라고요? 자기 아들은 무정자증이고 뭐 그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저를 못마땅한다 뭐 이런 얘기죠. 왜냐면 첫 번째 부인하고도 애를 낳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근데 두 번째도 재혼을 반대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혼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가정을 쉽게 깨냐. 미영 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민석 씨의 친딸임을 증명한 뒤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소식이 없는 아이 아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여쭤볼까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서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있어요. 아, 나는 우리 애 참여. 여기 와서 뭐 그런 거 들고 와서 저기 그런 거 나가니까 근데 지금 양육비 자체를 아예 안 줄 거지? 난 그걸 모르겠네. 그냥. 민석 씨의 큰아들은 그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 의무도 없고요. 저 어찌 오시는지 알려드릴 의무도 없고 네. 만나보고 싶으시면 기다리세요. 그냥 어디 가서. 어디요? 모두 다 그의 소식을 모른답니다. 우리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를 그만두고 레밍턴 사서 레밍턴 한다니까요. 그럼 왜 갑자기 레밍턴을 하시고요? 버스에서 레밍턴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레밍턴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레밍턴은 내 사업적으로 또 본인이니까? 수입도 돈 아야 이거보다 버스보다 많이 났죠. 그리고 그건 그냥 뭐 맞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돈 더 벌려가지고 레미콘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입이 나아졌다는 민석 씨. 그의 통장에서
꾸준한 수입이 확인됩니다. 민석 씨는 2년간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그의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찾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지금 계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신남 여기 없어요. 어, 어디 가시는 거죠? 여기서 일하신다고 얘기해요. 일하다가 그만둘 짓게 됐어요. 작년에 그만뒀어요. 네. 부인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갖고 사준 걸 거야. 걔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돈을 버시잖아요. 버시는데 어떻게 하나? 아니 근데 벌기 버는데 500 벌었다고 치면 부속이랑 뭐 타이어나 뭐 이런 거 들어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나 뭐 이런 게. 네네. 하면은 갖고 가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면 남는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막 그런 것뿐이나 알아요. 2018년 4월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보면 그는 양육비 1,500만 원과 서진이가 클 때까지 월 80만 원의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여자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 지금 만나는 거죠? 지금 만난 거네요. 양육비를 더 예금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거 주고 근데 왜 연락이 안 되실까요? 나중에 언제요? 저번에도 그런 거 다 찍으셨잖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어, 대리 좀 하시죠. 어? 내가 지금 사장이라 줄게. 야 혹시 드세요. 처음보다 훨씬 더 드세요. 너는 왜 나 안 준다. 내가 받을 게 더 많은데 주는 게 이해가 되니? 미리 먼저 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돈 더 달라고. 내가 받을 게 더 많아. 니가 좀 주부라며.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걸 해내어야 될 의무가 있어? 뭔 일이 나 알아냈어. 그럼 양육비를 안 주냐고! 땅 살림하면서 애는 뭐냐고! 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전력도 없어? 아니 그래서 내가 안 갚는다 그래. 내가 언제 갚을 거냐고 얘기를 해! 지금 3년이 지났어! 아... 참...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야... 이게 서로에게 돈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과거에 학창시절 짝꿍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납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나한테 시험을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왜 얘기해야 되는 다 나오던데 완전 일사월이 다? 이쪽한테 물어보세요. 일단은 이쪽한테 물어보세요. 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상관이에요? 돈을 아니게 상관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맞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 네가 정리를 했으면 내가 상관이를 선택 당했겠어? 네가 유부남이다 말했으면 내가 너 만났겠어? 얘기했잖아요. 난 똑바로 해.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빌었지? 본인이 먼저 알았잖아. 그리고 네가 말했지? 얘랑 헤어진다고. 내가 얘랑 한마디라도 같이 산다 못해준다 했으면 그때 끝냈을 거라고 소송한다. 아니 같이 사는데 본인이 어쨌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말했잖아. 내가 너 소송한다니까 몸살해가지고 나한테 붙고 얘한테 붙고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양육비 내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 민석 씨는 아내와 팔짱을 낀 채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게 결국 다 원점이 돼버렸네.